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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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8살 조사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뿌잉 뿌잉 오빠는 풍각쟁이야 저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말이야 그저 오빠는 풍각쟁이야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? 할머니가요 가요 무대를 보고 계셨는데 가요 무대에서 오빠는 풍각쟁이야 노래가 나왔어요 그 노래가 너무 재밌어서 할머니한테 가르쳐달라 했어요 이야 노래가 재밌더래요. 야, 뭐, 그 재밌어서 노래 배운 것까지도 좋은데 참 말도 잘하고 똑똑하네, 진짜. 할머니 여기 오셨어? 네. 어디 오셨을까? 할머니 어디 계세요? 아이고, 그냥 아주 그냥 이 손녀딸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프시겠어. 아이, 그래요. 저기 일어나서 할머니가 가르쳐 줬구먼. 네. 아, 그래. 그래, 너도 웃을 거다. 그러면은 그 할머니가 가르쳐준 노래가 뭐 또 있어? 무슨? 내 나이가 어때서? 그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불러볼까? 네. 예예, 자 반주 부탁합니다. 예. 내가 말이야 이런 어르신들이 나와서 내 나이가 어때서 많이 불러가지고 골병 들은 사람이야 어? 아유 나 또 넘어질 뻔했어요 지금 어쨌든 뭐 요새 아주 영리한 천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요
우리 누님은 그 아, 누님이라고 그러지 어때요? 사랑하기 딱 좋은데. 우리 누님은 노래 창법이 또 달라, 그죠? 뭐 아주 팍팍 내기고 꺾고 그냥 막 어? 아주 그냥 신곡 하나만 저기 저 원희망 선생님 뭐 신곡 하나 생각 안 나요? 예 아니 김동찬 선생은 지금 뭐 생각하는 거 가사 쓰는 거 어때 벌써? 예? 아주 그냥 몸 흔드는 게 다르잖아요. 두 분이 어른에서 곡 하나 써주시오. 예? 아따 곡 하나 써주시라 그러니까 또 여러 개 애교를 떨어. 아 나 얼마나 귀여워요. 그죠? 자 저기 저 아저씨한테 가봐. 예. 가서 인사해. 옳지. 인사해. 옳지. 뭐 없으면 빌려서도 줘. 그 뒤에 지갑이 있어. 그건 그래. 나 이렇던데. 옳지, 옳지. 예, 이리 와. 근데 지금 몇 살이야? 8살인데 이거 혼자 가지면 안 돼. 아까 5살짜리가 나와서 했거든. 그 5살은 안 줬단 말이야. 엄마한테 줄 거야. 어? 이거 엄마한테 줄 거야? 아니 5살짜리 주라고 그러니까 거기 주지 않고 엄마한테 준대. 저기 가서 하나 더 주세요. 아까 나왔던 동생 주게요. 그래 빨리. 옳지 옳지. 일일이야 일일이야 하지 말고 남친으로 내가 돌아간다. 한 장 줬는데 두 장은 못 주나. 일로 와. 옳지 가서 하나씩 모아가자 그래요. 예? 옳지 수고했어요. 아이고